네, 제가 국물을 제가 냈어요. 아, 국수를 지금 끓이는 거야? 네. 응? 금방 끓여? 이거 금방 끓니까요. 육수를 미리 네. 내놨거든요. 형님, 김밥 어때요? 맛있네요. 이야, 이거 맛이 괜찮아. 친구분들. 국물 진짜 괜찮은데? 맛은 있는데 그치? 좀 씻기가 힘들. 쌀이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단단해요 지금. 이게 사실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거든요. 조금 더 삶아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끓여, 너 끊어봐. 이게 면이 헹궈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면이 헹궈야 거 아니에요, 이거? 물에 밀가루. 오빠, 찬물에 2-3일 씻으라는데. 오빠, 찬물에 2-3일 씻으라는데. 아, 그래요? 이거 못 먹는 건가? 이거 못 먹는 건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해? 제가 다 먹을게요. 아, 이제. 그럼 안 보자. 아니야. 먹어, 얘 먹어. 갈아가지고 사실 그 음식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이게 제일 감동적이야. 못하는 솜씨에 뜨겁게. 친구들 대접하려고 아, 뜨겁게 국물까지 우려내가지고 정성이 들어가 있잖아. 근데 참 부끄러워서 말은 못하지만 우리 정경민 씨가 그래도 참 은근히 이렇게 뿌듯하지 않아요? 아 그럼요. 지금 사실 이렇게 약간 목에 힘이 좀 들어갔어요. 이제 많이 먹어 얘들아. 미수박 김 잘라라. 미수박 김 잘라라. 제일 맛있는 거다. 물론 힘은 들지만 하는 과정이 마냥 막 그냥 하기 싫고 이런 것만은 또 아니더라고요. 요리가 점점점 모양을 갖춰가는 재미도 있고 좋아할까? 이렇게 기대하는 즐거움도 있고 조금씩 좀 부엌하고 친해져 볼까? 이런 생각 남이 맛있게 먹어준 것 같을 때 그 기쁨은 몇 배로 더 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 무조건 음식 먹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라고 외치겠습니다. 역시 한식도 맛있습니다. 사랑해서 사랑해서